같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참 화려합니다. 흘러봤다 자자를 봤다 금수는 어디로 가고 길을 광복동이 옛날 모습이 아니고 신천지가 된 것 같아요. 별세계, 비세세계, 화려함의 끝이 무정어 힙해요. 옛날을 모두 잊고 있으니까. 네, 아팠던 기억은 잊어이죠. 잊을 수 있으니까 또 살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아파도 기억해야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전 부산에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수나 보고 싶구나 고향보다 그리워진다 영도 다리 난간 위에 초생살만 외롭히 떴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이곳에는 지우고 싶은 우리 근대사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전에 이 부산 인구가요 47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후에 그 인구가 87만까지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게 되었고 많은 피난민들이 이 영도다리 근처로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12시에 이 영육교가 열립니다. 그때는 안 되니까 뭐 12시 전까지 와야 돼 이런 약속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보수 중이라 옛 모습을 찾을 수 없지만 예전 영도다리는 부산의 상징이었습니다.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다리를 올렸다가 내리는 모습은 부산을 모르는 이들에게도 유명했습니다. 그 영도다리가 피난민들의 목적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터지자 사람들은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부산이었습니다. 헤어진 가족들은 부산의 영도다리 근처를 헤맸습니다. 모두가 아는 곳이었으니까요. 그 영도다리에서 서쪽으로 쭉 뻗은 해안은 자갈밭이었습니다. 자갈밭이 저것도요. 저게 매립지입니다. 그 당시는 자갈마당이야. 자갈이 그냥 있어갖고 뭐 항구도 아니고 포구도 아니야. 그런데 피난민들 내려와갖고 또 일본에서 온 귀국한 사람들 와갖고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뭘 조금 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다가 이제 저 시장이 이제 올레시장 됐거든요. 포구도 항구도 아닌 곳에 피난민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된 곳이 오늘날의 자갈치 시장입니다. 자갈밭은 오래전에 매립되어 번듯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작된 음식은 이제 자갈치의 대표 음식이 됐습니다. 바로 곰장어입니다. 곰장어는 원래 이름이 먹장어입니다. 가죽을 벗겨내도 오랫동안 살아서 꼼지락거린다고 해서 곰장어라 부르죠.